아, 그래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 북한산. 시구문을 시작으로 12분 종주를 했어요. 어? 10시간 좀 더 걸린대. 땀 냄새가 좀 나지? 아이고 뭘요. 아이, 참 대단하십니다 형님. 몸 좀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히말라야 원정대 따라가려고. 이야 참. 아 그리고 우리 사위입니다. 저 인사드려. 저 우리 의사회 회장님이시고 또 명인대학교 의대 총동창회장님이셔. 장준영입니다. 그래 얘기 많이 들었다. 저 말이야 오늘 저 왜 끝까지 가는 거야? 어? 살 다녔더니 말이지 술이 세져가지고 중간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? 어? 아이고 왜 도망 죽었습니다 오늘 거. 아 이거 또 뭐냐? 아이고. 응? 우영길이네? 이제 병원 부원장이지? 어이 용길아! 아 그래 아까 산에 있어서 안 터진 모양이다 야 웬일이야? 어? 그래? 야야야 너 자꾸 그런 말이야 다음부터 입 싹 닦고서 안 놓아준다 그럼 그럼 그래이지 옳지 형님한테 잘해이지 그럼 그래 그래 어? 내일?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긴 한데 술잔을 들었으면 일단 드시고 말씀을 하시던지 아 이건 마신 건지 안 마신 건지 구분이 안 가네 근데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해도 장 교수님이 내려가신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? 이상하지 이상하고 말고 그럼 이제 우린 이주환 과장님 줄만 잡고 있어야 하는 건가? 줄은 무슨 그 퇴임인데 끊어서 줄은 잡아보게 아 그렇지 그럼 전 우리 의극장님 줄만 꽉 잡고 갈랍니다 말들 좀 가려서 하지 어우 누구야 그 인기 척 좀 하시죠 농담입니다 농담 예. 준혁아 예 회장님 내 말 명심해 이제부터 전쟁이야 전쟁 예 전쟁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형님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입니다. 그렇지 않냐? 쭉 마시고 노래 한번 해봐라. 예? 아가 저 시원하게 한 곡 좀 뽑아봐. 응? 아이고.